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폰용 액세서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심지어 아이맥까지 있는 볼수 앱 등입니다. 3GS 시절부터 썼으니까 애플 제품들이 정말 다 좋은데 액세서리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또 다른 회사에서 액세서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이제 노트북 거치대예요. 노트북 거치대인데 아이패드 거치대도 되고요. 제가 진짜 고개를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업실 친구들이 목 빠지겠다고 제발 자세 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각도가 좀 달라져서 훨씬 작업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이패드 할 때는 이런 각도로 하고 노트북을 할 때는 네, 이만큼 올라가니까 훨씬 작업을 할 때 편하더라고요. 좀 일찍 쓸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딱 안 쓸 때는 잘 보관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가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가볍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의 목은 소중하잖아요. 사실 이미 거북목이야. 더 거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사봤습니다. 라이프썸 블루투스 키보드거든요. 레몬 타르트 색상이고 이렇게 꽂아두고 여기에 보시면 세 개의 기기를 연결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놨고 아이패드에 연결해놨고 핸드폰에 연결을 해놨어요. 블루투스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쓰다가 이제 기기를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안녕하세요 쓰고 블루투스 1 해서 안녕하세요 쓸 수 있고 여기서 키보드 이거 누르면은 노트북에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키보드 하나로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키보드가 펜타그래프 방식이라는 키보드예요. 엄청 얇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키가 굉장히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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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때 이게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탁탁탁 칠 수 있거든요. 손목에 부담도 덜 가고 소리도 조금 더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키스킨을 끼우면은 조금 더 조용한 소리가 나요. 전자기기는 흰색, 회색, 검정색 무조건 세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노란 색깔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 마우스도 이 색깔이랑 세트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바나나 우유 색깔, 색깔 이름은 레몬 타르트인데 바나나 우유 색깔 아주 튀는 색깔은 아니에요. 그냥 파스텔 톤에 가까운 노란색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액세서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12 미니를 쓰고 있고요. 실리콘 케이스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아무튼 싸지는 않아요. 빅세이프가 되는 거고 정말 올해 초에 샀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때가 안 타요. 이게 조금 누래지기는 했어요. 조금 누래지기는 했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가 6개월쯤 쓰니까 슬슬 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요 실리콘 케이스를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다 이렇게 됐어. 하지만 저는 이 실리콘 케이스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깔끔한 것도 있는데 손에서 잘 안 떨어져. 정말 폰을 이렇게 많이 날려버리는 사람이고 예전 폰들은 항상 깨져 있었어요. 여기 보여요? 뭐 이런 거를 언제나 이제 사시사철 듣고 다니는 그러니까 고쳐와도 또 깨. 이 실리콘 케이스를 쓰고 나서는 손에서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립감이 되게 좋고 촉감도 마음에 들고 까지는 거 말고는 정말 다 만족해요.
이제 맥세이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바로 여기다가 붙여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또 벨킨 제품인데요. 보조 배터리예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거든요. 지금 조금 뭐가 묻었어요. 제가 충전을 다 하면 여기까지 불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충전이 돼요. 옛날에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도 귀찮은데 이거를 연결해서 막 여기에 막 선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막 이거 막 떨어뜨리고 얘도 떨어뜨리고 이 보조 배터리로 바꾸고 나서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편해서 강추입니다. 특히 아이폰 미니 12 쓰시는 분들한테 강추입니다. 진짜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녹아요, 녹아. 집에 들어오는 길에는 꺼져 있어, 핸드폰이. 옆에 사람들 핸드폰 하는 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아시죠? 폰을 바꾸면은 좋겠지만은 저는 이 폰을 산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애플스토어 제품도 있거든요? 애플스토어 제품은 거의 13만원이에요, 13만원. 보조배터리가 13만원이 말이 됩니까? 반값이야라고 보시면 되고 찹 이렇게 하면 안 붙고 요렇게 해야 돼. 찹 이게 완전히 꽉 차는 느낌이 있는데 보통 이거보다 더 큰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심플한 플라스틱 거치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무인양품 제품이고 2,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열어서 돌돌돌돌 선을 감아서 네,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을 세워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정말 기본 기능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의 불만은 이렇게 섰을 때 너무 이렇게 위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얘가 좀 각도가 조금만 이렇게 됐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맥세이프 거치대 겸 충전기인데요. 벨킨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보통 그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막 정확한 위치에 안 되면 충전이 잘 안 되잖아요. 맥세이프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바로 붙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도 됩니다.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뭐 밥을 먹는다든지 네,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늘 주변에 놔두는 기기잖아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 만족합니다.